저기 장구 치다 보니까 이야 식당이 우리 집 구석에는 손님 많이 없어도 괜찮네. 우리 식당만 손님이 많으면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 맛있게 드세요. 야, 거기서 드시고 우리 구경 신나게 해드리 신나게 하면 되네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연하고 있어요. 예. 엄마들 어떻게 장구 잘 쳤어요? 예. 와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들 또 이렇게 날 추워지고 있는데 박수도 치고 좀 귀찮은데 말로 그치 안 치면 되는데 나 이제 노래 한 곡 하고 또 예 우리 또 또 목 또 목 좀 푸실 분 누가 있나 아 우리 청순한 부모님도 한번 해보시려고요 예 그럼 우리 청순한 부모님도 한번 해보셔요 예 어저께 마냥 그렇게 살살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다가 사람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면 나처럼 먼저 뒤에 이제 아주 예쁜 사람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해라고 주는데 아이고 삐게 할까 참 힘들고 보세요 아이고 참나 그걸로 한번 해주세요 나무꾼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우리 단장님 얼마 따라 치매가 왔는지 아이고 알고 치매 있듯이 나는 담배 치매가 왔나 자 그러면 한국하고 또 우리 청순한 부모님이 예, 또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엄마들 아버지들 예, 노래 또 몇 곡 해드리고 또 우리 또 고아리 부모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이제 준비만 하면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어제 나오시라고 대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럼 예, 한국에 남고 철입경에 인사해
것도 못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이거 같이 쓰면 큰일 나요. 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 커버 하나만 들고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 또 이렇게 또 모임 주셔가지고 이제 뒤 사람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공연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 한 명 한 명씩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해야지. 예, 그러니까 또 우리 청춘한 부모님이 또 예, 나오셔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들 예, 한테 노래 몇 곡 해드린대요. 뭐 드릴까요? 아, 누룽지 갖다 드릴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준비됐으면, 예,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